사료 비용은 한우 생산비의 40%를 차지해 경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료비는 줄이고 육질은 향상시키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권영 기자입니다. 맥주를 만들고 남은 맥주박입니다. 보리에서 당과 전분을 빼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버섯을 수확하면 배지가 남습니다. 맥주박과 버섯 배지, 감귤박, 비지와 같은 농식품 부산물은 1년에 400만 톤 넘게 발생합니다. 단백질과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가치를 잘 몰라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산물을 풀사료와 섞어 사료를 만드는 자가 배합 사료 기술이 비용 절감이 절실한 한우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산물을 확보해가지고 부산물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한 20%에서 25%를 절약하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배합 기술입니다. 한우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농가가 일일이 직접 배합 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이 개발돼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부산물 등 사료 원료와 한우 성장 단계를 선택하면 영양소 요구량에 맞게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 배합 비율을 알려줍니다. 맞춤형 사료다 보니 농가는 비용 부담은 덜면서 한우 육질과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가 배합 사료 기술을 우리 한우 농가에 적용을 한다면 한우 100마리를 기준으로 연간 900만 원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배합비 프로그램에서 사료로 가치가 있어 자료를 제공하는 부산물은 43종류에 달합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